여러분, 축구를 그렇게 하듯, 제가 부흥회를 이렇게 하듯, 오늘 여러분이 뭘 하든지 그렇게 즐겁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내가 인격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주시는 기쁨이 내 안에서 있으니, 할렐루야. 그러니까 힘들어도 힘든 줄 모르는 건 내 안에 뭐가 막 생기니까 그래. 엔돌핀이 막 이 즐거움 속에서 막. 근데요, 진짜 솔직히 제가 무슨 뭐 솔직히 뭐 돈이 많습니까, 지식이 많습니까, 그렇다고 뭐 잘난 게 있습니까? 어? 그냥 뭐 좋은 사람인데다가 여러분이 봐도 그냥 시골 아저씨 같이 생겼잖아. 솔직히 여러분이 봐도. 그럼에도 제가 이렇게 해내는 거는요, 딴 거 딱 없어. 하나,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어떤 그 힘이 내 안에서 막, 아니 내 설교를 들어보면 모르겠어요? 야, 이거는 진짜, 이거는 하나님이 이거 그때 주시는 말씀이야. 할렐루야. 아, 네. 그렇게. 그러니까 내가 부흥이를 그렇게 하고, 박지성 선수가 축구를 그렇게 하든, 오늘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은 성령이 주시는 그 기쁨으로 살아가자. 아, 네. 정말. 아, 네. 할렐루야. 아, 네. 그러면 시어머니의 어려움 하나 못 이기며, 뭐 시누이의 고통 하나 못 이기며, 뭐, 깔깔 그냥, 그냥. 아, 네. 할렐루야. 아, 어... 와, 아무것도 안 해가지고, 심각해가지고는. 무슨 인류의 고민을 혼자 다니는 거지. 뭐 하는지. 그러니, 되겠습니까? 오늘 슬퍼하지 마세요. 아, 네. 할렐루야. 아, 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여러분 속에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 네. 아유, 목사님이야, 뭐, 잘 나가니까. 그런 소리 좀 하지 말라니까. 내가 잘 나가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그렇게 하니까 잘 나가는 거예요. 아, 네. 잘 나가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니까 잘 나간다. 시작. 목사님들도요, 뭘 해보라면, 아, 그래, 나도 이해해야 되는데, 아이고 장목사야, 뭐 그렇게 잘 되니까 그렇지. 다 그렇게 잘 되니까 한 게 아니고 그렇게 하니까 잘 된 거라니까. 너도 그렇게 하면 잘 되고. 아멘. 네. 하여튼 눈밭에 뛰어다니는 개처럼. 저는 제가 지금도 축구를 하잖아요. 근데 나는 잘 차고 못 차고 아무 상관없어. 아니 솔직히 지금 내 나이에 잘 차면 얼마나 잘 차고 못 차면 못 차. 그냥 뛰어다니는 거야. 나는 그냥 나 혼자. 그러니까 나 혼자 수비했다 공격했다 그냥 막. 왜? 내가 거기 뛰러 나갔지 물라고 서 있으러 나간 게 아니잖아. 빨리 뛰어서 나는 뭘 해야 되니까. 운동을 해서 체력이 붙어야 이 일을 해낼 거 아니야. 체력이 붙어야. 그냥 재밌어. 저는 보세요. 내가 뭐 내용이고 뭐고 다 그만두고 그냥 여러분도 재밌지? 아, 네. 응. 아, 그러면 뭐 아니 보세요. 수털같이 많은 날 그 많은 설교에 뭘 매번 뭔 내용을 요구하는 거예요 도대체? 응? 아, 그게 내용 갖고 뭐하게 그래? 응? 그냥 즐겁게 뭔가 하나 깨달으면 되는 거지. 할렐루야. 아, 네. 너무 많이 깨닫지 마라. 그것도 혼선이 와. 그냥 한 방에 하나씩만 깨닫고 가면 되는 거예요. 한 방에 하나씩. 그러니까 오늘 하나 깨달은 거 있네. 뭐요? 그럼 타고난 사람보다 노력하는 사람이 낫고 노력하는 사람보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누구의 세상이다? 즐기는 세상. 보세요. 이걸 성경에서 지금 얘기한 걸 내가 지금 성경에 깃발을 얘기해 주죠. 세상 사람도 아는 사람은 알아. 보세요. 거리는 부른다 환희에 빛나는 춤추는 거리다 짜자잔짠짠짠 인생은 속삭인다 어쩌고 저쩌고 불러라 불러라 불러라. 보세요, 그 사람은 뭔가를 아는 사람. 그러니까 세상 노래지만 그렇게 표현하고 있잖아. 보세요, 거리에 어떤 막 사랑아 휘파람 불며가자 내일의 청춘아 짜자잔짠짠짠. 보세요, 세상 사람도 그렇게 즐겁게 사는 걸 뭘 아는데, 하물며 예수 믿는 사람이 뭘 심각하게 살아. 목사님 목회도요 그 심각하게 할 거 없어요. 아니 못다고 내일이여 내일이여 주의 일을 뭘라고 심각하게 하냐 이 말이. 네. 아니 이게 내 일이야? 네 일이야. 다 뭔 일이야 이거? 주의 일을 뭐라고 심각해. 잘 들으세요. 당회 할 때 심각하지 마세요. 에? 장로님들 뭐라고 심각해. 으쌰. 그 심장 떨리게 그게 웃으면 으쌰. 이래도 다 알아듣는 거죠. 으쌰.
너 나가 이 자식아 나가. 모르겠어. 나는 뭐 내가 누누이 하면 나는 나 꼭 옳다고 생각하네. 그러나 나는 성경에 항상 뭐 해라. 회의를 하든지 설교를 하든지 뭐 목회를 하든지 운동을 하든지 저는요 모르겠어요. 난 내가 꼭 옳다고 생각하네. 그렇지만 그냥 난 그게 내가 사는 걸 성경이 깨달은 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잘 보세요.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내가 지금 옷을 계속 이 옷만 입고 나오죠. 그런 거 알기나 했어? 응? 어, 내일도 이고요. 내일도. 왜? 옷이 이거밖에 없어. 그렇다고 내가 여러분 보고 옷 사달라? 전혀 그런 의도가 아니야. 딱 성경에 여행을 위하여 두 벌 옷을 가지지 말고 그 한 구절을 지켜보려고 그냥 얼마나 간단하고 좋아. 어? 아니 얼마나 간단하고 좋냐 말이야. 어? 그렇지 할렐루야. 그거 보세요. 나는 딴 건 없어. 나는 성경에 있는 대로 내가 다는 못 살지 모르지만 내가 알고 내가 깨달은 바대로 그저 그냥 항상 기뻐하라. 그래서 성령이 주시는 감정으로 기뻐하고 설교하고 기뻐하고 사는 거요. 할렐루야. 네. 왜 전도를 심각할 때가 없겠어요. 그렇지만 내가 심각한 건 나로 끝나야지. 그걸 가지고 굳이 교인까지 같이 심각할 게 없잖아. 그렇잖아. 나도요. 나도 고민이 있는 사람이요. 나도 어떤 때는 낙엽이 치면 한없이 어디론가 떠나고 싶고 흰눈이 쌓이면 한없이 걷고 싶은 사람. 가을엔 떠나지 말아요. 차라리 하얀 겨울에 떠나요. 근데 내가 솔직히 얘기하면 나는 그럴 생각도 없고 그럴 정신도 없고 그래야 그냥 여러분이 그럴 것 같아서 내가 동조해주나 그런 거지. 그럴 시간이 어딨어. 지금 성경 보고 기도하고 운동하고 그냥 설교하고 할렐루야. 그냥 어떻게 살자? 즐겁게 살아서 안 되는 일이 뭐가 있고 괴롭게 해서 되는 일이 뭐가 있겠어요. 여러분 즐겁게 사세요. 두 번째, 성령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뭐를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그러면 마귀는 우리에게 뭘 줄까? 불안을 줘. 불안. 그래서 지금 본문에도 보니 내가 너에게 뭐를 주노라? 평안을 주노라. 이건 어디서 주는 것 같지 않다. 세상에. 그래서 잘 보세요. 평안이 여기도 있어요. 여기도. 무슨 평안? 인격적 평안이 있어. 그러나 이거는 누가 주는? 하나님이 주는 평안하고는 차원이 다르다. 차원이 다르다. 근데요. 내가 이렇게 보잖아요. 부자도 보고 높은 분도 보고 내가 대통령도 만나보고 장관도 만나보고 별자리도 만나보고 아주 재벌들도 만나보고 근데 내가 가만히 말은 안 하지만 이렇게 보면 나처럼 편안한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응? 아니 우리 언뜻 이건희 회장님 같은 분 봐봐. 그 얼마나 부자요. 그런데도 그 어른 얼굴 보세요. 웃음이 없잖아. 쉬. 항상 쉬.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어른이 심각한 이유가 5년 후에 뭘 먹고 살아야 되나? 10년 후에 뭘 먹고 살아야 되나? 그 고민 때문에. 너무너무 신기한 게 그 부자는 5년 후, 10년 후 먹고 사는 걸 걱정하는데 오늘 또 노숙자는 전혀 걱정 없이 산다는 거. 그래서 내가 깨달은 게 세상이란 걱정 안 해도 될 사람이 걱정함으로 걱정해야 될 사람이 걱정 없이 사는 게 세상인가 보다. 시작. 여러분은 미칠 일은 없겠어요. 왜냐하면 다 잊어버려서 미칠 것이시야죠. 하여튼 목사님은 굉장히 좋은 교인을 모시고 목표는 좀 만났네. 이 사람들은 한 달만 지나면 설교 다 잊어버리겠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은 항상 아무 설교나 해도 맨날 처음 듣는 설교예요. 걱정을 내가 하고 내가 안 오면 내 걱정인데 내가 안 오려고 해도 걱정이 되면 내 걱정이 아니라는 거지. 이해가 돼요? 아멘. 네. 바로 그거요. 그거는 근데 저 불안하다는 건 사단이 역사하고 있다. 아멘. 네. 거기서 깨달을 게 담대하고 편안한 일은 하시고 불안은 있고 두려운 일은 하지 마세요. 아멘. 네. 시작. 담대하고 그러니까 어떤 사업이든 결혼이든 뭐든지 놓고 그놈을 놓고 기도를 해봐. 갖고 평안하고 담대하면 고! 가세요. 그건 됩니다. 근데 불안하고
불이 오면 가지 마세요. 아멘. 저를 비롯해서 우리 교인들이 싹 굶고 부흥회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우리 교회가요, 그 참 특이한 교회입니다. 그 쉽지 않습니다. 그냥 부흥회도 쉽지 않은데 굶고 부흥회가 쉽습니까? 그게 참 교인이 막 굶고 부흥회를 해. 그때 놀러 가지 못하게 내가 배수진을 친 게 놀러 가지 마라. 다리 부러진다. 공간을 탁 쳤어. 그러면 가는 사람 있을까 없을까? 꼭 있대니까 있어. 하여튼. 예, 갖고 우리 집사님 한 분이 놀러 갔네. 어디라 무주 리조트에 스키를 타러 갔어. 스키를 타러 갔는데 딱 올라서는 순간 그 밑을 보니까 두려움이 확 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가야 돼, 안 가야 돼? 안 가야 돼. 그러면 빨리 옆으로 내려와가지고 보세요. 그냥 옆으로 내려와서 자기 수준에 맞는 데 가서 나같이 운동신경이 있고 그런 사람도 스키장을 가보니까 거기가 우리가 탈 데가 아니더라고. 그래서 이거 있어. 이거 쇠면종이 같은 거 타고 내려가는 거 있어. 플라스틱으로. 그놈 딱 잡고 그냥 쪼르륵 가니까 세상 그거 좋더만 그래요, 이게. 아까 몇 번 탔더니 이게 보통 창피한 게 아니더만, 이거 진짜, 이게. 아이, 그러면 거기서 그걸 탔는데 또 사람들, 어머나! 아이고, 목사님 이거 타러 오셨네! 아이, 근데요, 여러분, 내 부탁에는 인사를 이게 해야 될 자리인지 아니야 될 자리인지 궁금해. 그런 자리에서는 눈 인사만 하면 되는 거예요. 눈 인사만 이렇게 못다고 거기서 쪽팔리게 진짜. 자리를 봐서 인사를 좀 하세요. 그게 그거. 근데요 그것도 뒤집어지는 사람이 있지만 그것도 세상에. 어? 딱 가는 순간 두려움이 확 오면 안 탔어야 되는데 내려오다가 넘어져가지고 인대가 나가버려. 갖고 절뚝. 안 나서. 그러니까, 교인들. 아, 목사님한테 안수 좀 받아. 그랬네? 그러면, 그래야 되겠어. 이래야 되는데. 아이고, 뭐, 안수 받는다고 뭐, 인대가 된 낭시 났는데? 또 그 얘기가 들려왔어, 나한테. 근데, 아니, 누가 해준디야? 아니, 누가 안수 해준디야? 웃기고 있네. 나도 아니야. 말았어. 근데 이제 며칠 가도 안 났으니까 새벽 예배 끝나고 돌아서 기도 올려오는데 이러고 나왔어. 그래서 모르는 신용하고 왜 그래요? 그랬더니 목사님 안수 좀 해주세요. 왜요? 죄송해요. 부흥회 때 저는 안 가려고 그랬는데 에덴동산이나 지금이나 여자들 핑계대는 건 똑같구만. 그냥 놀러가서 스키 타다가 넘어져서 이러면 될 거를 안 가려고 그랬는데 신랑이 꼭 가자고 그래가지고 거절을 못해가지고 가가지고 스키 타려고 했는데 두려움이 오더니 넘어져가지고 이게 나갔다. 기도를 뜨겁게 기도했는데 그 속에서 악한 놈이 튀어나온 거야. 악한 놈, 너희 놈아 하나님 딸이다 가라. 딱 쫓아냈는데 집에 가서 잠을 자는데 꿈을 꾸는데 여자 셋이서 꿈에 보따리를 싸더래. 가자. 꿈에 갖고 여자 셋이 보따리 싸고 딱 나갔는데 다리에 힘이 팍 오더래. 다리에 힘이 팍. 그리고 나서 뿌렸더니. 아, 네. 여러분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냐면 내 두려움은 괜찮아요. 내가 해결하면 되니까. 그러나 사단이 주는 두려움은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항상 잊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 인격 선에 있는 건 괜찮아, 이거는. 근데 올라간 건 하나님의 신격이고 내려간 건 악한 놈의 악격이라니. 이 악격의 슬픔에 사로잡히면 우리가 아니 전이는 뭐 이제 그만 울을 때도 됐구만 저렇게 울었었는데 그거 자기 울음이 아니야. 왜 이런 거 있지? 뭐 예를 들어 누가 돌아가셨다든지 뭐 그러면 이제 울다가 그냥 그래 내가 이제 힘을 내고 살아야 이게 나지. 이게 뭐 죽은 지가 언젠데 태양이 없어 우느라고. 그거는 자기 눈물이 아니고 자기 눈물이야. 그 성경적 근거를 내가 대줘. 성경적 근거를 욥기서 3장 25절 시작. 나의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나의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평강도 없고 안온도 없고 안식도 없고 고난만 임하였구나. 사단이 욥의 가정에 맴돌을 때 두려움이 그것이 이루어져 버렸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평안할 때 우리 몸에 세로토닌이 생겨. 세로토닌 시작. 그것이 사람의 능력을 배양시켜줍니다. 아, 그러니까 평안해서 되는 일은 잘 되는 것은 우리 몸에 뭐가 자꾸 생기니까 세로토닌.
그냥 하나님이 단순하게 평안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그 평안 속에 세로토닌을 자꾸 만들어줘야 거기서 힘이 생겨서 뭔 일을 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뭘 하든지 평안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냥 환란이 오건 핍박이 오건 간에 그냥 나는 뭐 해야 돼? 그냥 평안해야 돼. 아멘. 내 마음 속에 있는 참된 이 평안은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주님은 내 맘에 빛이 되시네. 아멘. 아멘. 나는 주님의 주시는 평안이 여러분의 마음을 딱 붙들고 있기를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신격. 그 다음에 세 번째, 성령은 우리에게 만족을 주십니다. 뭐를 주신다? 만족을 주신다. 그러면 악한 놈 우리에게 뭘 줄까? 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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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한복음 12장 5절 이하에 보면은 마리아가 예수님을 향해 향유를 깨가지고 막 얼마나 만족합니까? 그냥. 근데 가룟유다가 막 불만이 꽉 차있어. 왜 허비하냐? 근데 참, 상식. 네가 뭘 보태줬냐? 참 별건 아니지만 이게 넥타이를 하나 이게 선물을 해줘도요. 목사님 사줬어. 근데 목사님 이거 딱 차고 나왔어. 그러면요 선물 사준 사람 사준 사람은 막 감격 생전 가야 하나도 안 사주는 사람은요 어지간히 너 받고 차고 나왔다는 얘기. 아니 네가 사줬냐? 아니 사준 사람은 기뻐서 어쩔 줄 모르는데 하나 사준 것도 없지. 너는 왜 그러냐? 자기 감정이야. 이게 바로 악한 놈이 사로잡히니까 잘하는 꼴을 못 보는 거였죠. 잘하는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헌신하는 모습에 그 꼴을 못 보는 가지고 교회에 충성하면 참 우리는 집사님 이뻐. 이게 집사님이 그렇게 충성해서 얼마나 감사해. 이래야 되는데 나 재보기 싫어서 교회 못 다니겠네. 내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강대상에서 세 번만 칭찬하면 그 사람은 안 보이더만. 조심하세요. 공개적으로 칭찬하면 씹혀서 못 다닙니다. 씹혀서. 목사님 어디 가셨대? 어디가? 그 집에 가서 앉아있겠지 뭐. 아 말을 해도요. 그 왜 그러냐? 시기거든요. 불만이. 나 오늘 여러분 그죠? 성령이 주시는 만족이 있기를 바라요. 근데 만족은 두 가지로 오는데 채워서 만족하고 비워서 만족하거든요. 근데 채워도 만족이 없고 비워도 만족이 없습니다. 어차피. 왜 그러냐? 채우면 또 채우려고 해서 만족이 없고 비우면 만족할 것 같지만 포기지 그거는. 체념이지. 그러니까 만족이 없네. 딱 만족하는 방법은 왜 그러냐? 내 마음을 채워도 더 채울 것이 없이 만족해야 되는데 그거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아멘. 세상 걸 아무리 채워도 개갈이 안 나는 건 내가 세상보다 크기 때문에 그래. 여러분이 이거 하나는 확실히 내가 세상보다 크다. 시작. 내가 세상보다 크다. 세상아 이놈아 이 가짜는 놈아 내가 너보다 크다. 시작. 세상아 이놈아 내가 너보다 크다. 그러니까 세상을 다 줘도 만족이 없는 것은 내가 세상보다 크기 때문에 그래. 그러면 이제 내가 만족을 내면 어떻게 해야 돼? 세상보다 큰 이가 와야 돼. 세상보다 큰 이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 그래서 주님이 쑥 들어오면 아무것도 없어도 만족은 돼. 그래 딱 나온 노래가 있어.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겠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겠네.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날리니 할렐루야 우아 아멘. 근데요 아멘. 이것도 딱 시켜놓으면요 기왕 불까 막 한번 조련만 천인은 어지가 있나 좋은가 보다 그러는 너희는 뭐지가 있나 나쁠 걸 뭐가 있나 이 사람이 말이요 봐요 예수님 뭐라고 그래 너희는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아니하고 곡을 하여도 울지 아니하는 여러분 감정을 같이 가져가 주는 건 건강한 마음입니다 그냥 웃으면요 아무 이유 없어도 그냥 웃으세요 네. 왜 분위기를 맞춰서 네? 울면 그냥 울어 그 여자들이 그게 건강한 거요 여자들이 그리고 오래 사는 거요 여자들 보세요 장례식 가면 잘 보세요 유산 유난히 자기 아무 상관없어 죽은 사람하고 나오고 그런데도 며칠 후 며칠 후 여자들은 여든강 건너다 만나리 그냥 그게 슬퍼할 때 슬퍼해 그러니까 오래 살아 여자가 남자들 보세요 며칠 후 며칠 후 무슨 테너 가수 나왔어 어? 연속곡 보세요 연속곡 조금만 슬프면 여자들은 그냥 울어. 그러면 남자도 우리 아들 거 아니야? 연속곡이야. 이 사람 맞춰다. 아니 누가 몰라? 그러니까 빨리 죽는 거요. 이 마음이요. 이게 지금 감정이 동화돼야 되는데 생전가야 뭔? 아니 그러면 뭐 연속곡이라 안 울고 뭐 그럼 뭐요 그러면? 나 오늘 여러분의 감정이 예? 만족이 막 넘치시기를 바래요. 예. 예. 이 사람이 만족이 넘쳐야 예? 거기서 CCK라고 하는 좋은 호르몬이 나와. 예. 그래서 그 CCK가 막 생성되면 저항력이 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하게 이게 부족하면 불안과 공황 장애가 생겨요. 그러니까 여러분은요. 만족하고 살아. 그래서 시편 23편 1절에 다윗이 뭐라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푸른 초장에 눕게 하시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도다 아멘 그냥 아니요, 이거는 내가 체험을 안 하고 얘기하면 자기도 모르면서 그냥 나는 체험해봤어요. 그냥 저는요, 솔직하게 내 고민은 별로 없습니다. 나는 내 고민은 안 합니다. 그냥 주님이 쓰시는 대로, 주어진 대로 쓰면 내가 하나 고민이 있다면 어떻게 이민족이 더 잘 될 것인가. 어떻게 우리 교인들이 더 평안할 것인가. 그저 내게 눌리는 고민이 있다면 교회와 한국을 위한 고민이지 내가 고민할 게 뭐가 있고 고민은 나를 즐겨버려 나는요 고민을 즐겨버린다니까 아멘. 왜? 오 이 고민 천국 가면 영원히 해볼 수 없는 이 고민 그냥 즐겨버린다니까 아멘. 뭐든지 할렐루야 아멘. 그냥 뭐 밥을 주건 뭐 죽을 주건 뭐 오늘도 우리 장로님이 참 대게 영덕 대게를 대주면 얼마나 하여튼 금색이 보기 드물게 맛있게 먹었어요. 아주 맛있게 먹었어요. 네. 어제 저녁에 또 우리 또 집사님이 또 복을 또 세계적으로 맛있게 먹었어요. 또 내일 또 누가 뭘 사줄 텐데 아주 세계적으로 맛있게 먹었어요. 시시한 걸 사줄지라도 괜찮아. 뭐 그 부담 갖지 마세요. 나는 좋아하는 게 두부 뭐 이런 거 청국장 그거 좋아해요. 지금 여러분이 쓸데없이 나를 비싼 거 사줘서 그러지 내가 그랬다고 뭐이가 강사하기를 우습게 하는 나는 그러면 내가 진짜 강사가 아니지. 여러분이 날 싼 걸 대접해줬다고 내가 그걸 섭섭해한다면 이미 나는 10년씩 떠서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지. 아세요? 왜냐하면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오래 쓸 수가 없어요. 그죠?
감사한 거예요. 살아 숨쉬는 게 감사하고. 아멘. 응? 여러분, 내가 진짜 지금 뭐는 뭔데, 내 그래도 이렇게, 내 지난번에도 힐튼 호텔 막 거기다 숙소를 정해, 문화 다섯 개짜리. 그러니 거기에 뭐 얼마나 잠자리도 주고 먹을 것도 많이 갖다 놨겠냐면. 끝나고 앞에 나오는데 붕어빵이 어떻게 맛있게 생겼는지. 네, 우리 피서 시켜가지고 그놈을 좀 사다가 내려갈 때 이제 하여튼 또 그 빵집이 또 교인이야, 그 교인. 그래가지고 그냥 만원어치를 싸서 보냈는데 내가 먹다가도 이게 무궁화 다섯 개짜리 호텔에서 붕어빵 먹을 일이냐, 이거. 이게 격이 맞냐고, 이게. 격이. 아, 그래도 뭐, 천국 가면 못 먹어볼 이 붕어빵. 너무 맛있더라고. 너무 맛있어. 그래서 내가 다음날, 내 이날 평생에 붕어빵 좋아해서 먹어봤지만 이렇게 맛있는 붕어빵 처음 먹어. 바로 이 앞에 있다. 나가 다 사 먹어라. 그랬더니 막 몇 터져버려. 손님이 몇 터져버려. 할렐루야. 아멘. 몇 터져버려. 또 오늘 또 저 밥 사준 장로님이 국민은행 지점장이요. 거기 무슨 동이라고 그랬어요? 거기가 성남동. 성남동 지점장. 그러니까 은행 어디 가야 되는지 알겠지? 왜? 그래도 믿음의 장로님이 근무는 은행이 낫지 않겠어.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 그래도 이제 만족합시다. 아멘. 그다음에 다섯 번째, 아니다 네 번째, 성령은 우리에게 단잠을 주시고. 네. 이놈의 마귀새끼는 우리에게 불면을 주니. 잠을 하게. 근데 진짜 귀신 들리면요, 잠을 안 자더만.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그런데도 안 죽어. 그러기에는 몸이 얼마나 핍절해지겠어. 몸이. 그래서 귀신 들리면 자기 몸을 해야 한다고 마가복음 5장 1절에 귀신들이 자기 몸을 해야 하더라 그랬죠. 성령은 우리 몸을 위하고 귀신은 지 몸을 해야 하는 거야. 지 몸이 아니지, 물론. 지가 들어있는 몸이지 지 몸을 해야 하는 거야. 아, 그거를 교회에다 집어넣어보세요. 성령 받은 사람은 어떻게든 교회를 위하지만 귀신 들린 사람은 어떻게든 교회를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교회를 해야 한다면 너는 귀신의 영향력을 받고 있는 사람이야. 그게 누구냐? 성경의 가룟유다요. 잘 보세요. 이 유다에게 아주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유다는 예수님의 지배를 받아야 돼. 유다는 누구의 지배? 여기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돼. 예수님 지배. 근데 이걸 안 받고 마귀의 지배를 받아. 아, 얼마 전에 유행한 연속곡 가운데 아이리스라는 연속곡이 있었어. 아이리스라는 연속곡에 NSS라는 게 있어. 그 NSS 안에 아이리스 요원이 있는데 이게 북쪽 지령을 받는 사람이야. 남한에 살면서 북쪽 지령을 받는 사람, 그게 아이리스야. 그런 것처럼 교회 안에 사단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있어. 그게 교회 안에 아이리스야. 교회 안에 아이리스가 있다. 그게 누구였다? 성경에 가룟유다였다. 증거를 대드릴게. 요한복음 13장 2절. 다 찾아봐. 요한복음 13장 2절.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그치. 예수를 팔으라고 누가 지령을 내렸어? 예수님은, 아니 지금 가룟유다는 누구의 제자인데? 그러면 누구의 지령을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 근데 왜 마귀의 지령을 받아? 이게 바로 제자 속에 있는 아이리스란 말이야. 하하. 그러면 남한에 살면 누구의 지시를 받아야 돼? 남한 정부의. 근데 남한에 살면서 지금 어디 지시를 받아? 북한 정부의. 그걸 간첩이라. 아이리스야. 놀라지 마세요. 우리나라에 아이리스가 있어요. 지난번에 교수 하나 체크했잖아. 양심선에 있지. 내가 간첩이었다. 내가 진짜 괴로웠다. 나 양심선언 한다. 그 사람 한 명으로 끝났겠습니까? 완전히 그 영화는 연속곡은 뻥인데 청와대에도 아이리스 요원이 있더라니까. 영화상으로. 근데 그 교수가 간첩이었는데 정계로 진출하려다가 붙잡혔어. 근데 어쨌든 내가 볼 때는 우리나라에 아이리스 요원이 그건 간단하게 알아. 남쪽에 지령을 받느냐,
북쪽의 지령을 받느냐, 그거 뭐 딱 표현하. 근데 어떤 분 얘기를 들어보니까 한 5% 정도 있답니다, 우리 국민 중에. 아론에는 방법이 하나 있다네. 그 아이리스 요원을 앞에 딱 두고, 북한의 김정일 위원장 욕을 막 하면 막 벌벌벌 뛰는 사람이 아이리스 요원이라. 세상만 그래야 되는데 교회 안에도 사단의 지령을 받고 있는 사람이 있다. 어떻게 하냐? 그 사람은 교회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사람은 내가 아무리 의견이 오라도 교회에 피해가 된다면 나를 죽입니다. 아멘. 왜? 내 손익보다 교회가 중요하다고 그 사람은 느끼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러나 아이리스 요원은 교회가 파괴된다면 무슨 일이든지 가리지 않고 해는, 본인은 펄쩍 뛰었지. 그렇지만 네 속에 사단을 꺼내놓고 보면 네가 맞았다는 걸 알아, 이놈아. 아멘. 아멘. 네가 지금 사단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거. 그거는 안수해보면 그냥 드러나버려. 그거는. 하는 짓 봐도 알아. 열매를 봐도 알고. 더 중요한 건 네 마음에 평안이 없어. 네 마음에 참된 평안이 없어. 왜? 성령이 주는 참된 평안이 없어. 네 속에는 항상 불안과 불면과 슬픔과 불안 이런 것만 네 속에는. 왜? 사단이 우리에게 줄 평안이 없습니다. 그거 있으면 지가 갔지 우리 죽었어. 사단이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서 천하 영광을 보여주고 경배음은 준다고 했는데 쪄내리면 웃기고 있네. 사단이 우리에게 줄 천하 영광이 있으면 지가 낚었지 우리 죽었냐고. 왜 이렇게 어리석어.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이 우리에게 줄 수 있어요. 아멘. 왜? 하나님은 천하가 다 주님의 것이니까. 아멘. 권지수를 똑바로 찾아. 아유 진짜 알지도 몰라가지고. 응? 나는 여러분 그냥 죽은 듯이 주무시기를 바래요. 아멘. 그래서 시편 127편 2절에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 도다. 그러면 또 내가 그래서 설교 시간에도 자는 거예요, 목사님. 그거하고 그거는 상황이 다르지. 설교 시간에 조는 거는 몰라 이제 언제 피곤해서 조는 건 그럴 수 있겠지만 습관적으로 조는 건 그 어떤 부흥 강사님 표현을 빌리자면 특수 귀신 들린 거야. 근데 나는 이제 신기한 게 계속 졸면 끝나도 자야 되거든. 근데 설교 끝난 건 더 잘 알아 그 사람이. 그러니까 문제가 있지. 내가 문제가 있지. 근데 이제 뭐 다 졸을 수 있어. 근데 이제 내가 설교할 때 조는 사람은 거의 없는데 하나씩 조는 사람 보면 이제 나는 궁금한 게 저 사람은 내가 설교할 때 졸면 과연 안 졸을 사람이 누군가 이 세상에서. 나는 그것이 궁금해서 그래요. 보세요. 지금 한 명도 없잖아 조는 사람. 이게 기적이요. 그걸 본인이 알아. 내가 안 졸고 듣고 있다는 사실을.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지금 설교를 잘하고 있는지 아시겠지? 그 사람이 안 되니까 세상에 내가 안 졸고 있네. 그걸 본인은 알잖아. 맨날 졸다가 내가 안 졸았네. 이거 봐. 그러니까 엄청 지금 내가 잘하고 있다는 게 그런 데서 증명이 되는 거라니까. 여러분 주무실 때 그냥 입신하듯이 자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죽었다가 아침에 부활하라 그 말이야. 아멘. 그렇게 잠을 잘 때 멜라토닌이 막 생겨납니다. 시작. 멜라토닌. 이 멜라토닌이 피곤이 회복되고 성장을 촉진해. 그러니까 애들이 키 클 때 자는 거예요. 애들이 잘 때 키가 크는 거예요. 운동할 때 크는 게 아니라 잠잘 때. 그러니까 키가 큰 애들 보면 잠이 많아. 그것도 모르고 내가 키 크느라고 자는 걸 우리 어머니는 그것도 모르고 이 멍청한 돼지 같은 놈 새끼가 잠만 잔다고. 아이고 세상. 그러니까 나는 목사님들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해. 목사님들 이런 지식을 알아가지고 깨우쳐줘야 자식한테 그런 욕을 안 할 거 아니여. 그럼 이제 여러분은 뭐라고 돼? 오늘 설교 들은 아이고 우리 아들 멜라토닌 생긴이라고 자는구나 이래, 이래, 이래. 그래가지고 뭐 하려고? 내가 딱 목사 된다니까 우리 어머니가 대뜸 걱정이. 우리 아들 잠 많아서 어떻게 못 견뎌. 잠 많아서 어떻게 못 견뎌. 그때 자는 걸 그 세상 알지도 몰라.
지금 사람들이 다 궁금한 게 뭔지 아세요? 장 목사님 언제 주무시나? 그게 다 궁금하다는 거예요. 내가 언제 자는지를 생각해보세요. 하루에 설교 7번 하고 언제 자? 준비는 언제 하고? 아니 설교 7번 준비해봐. 어? 뭘 알고나 얘기해. 뭐를 설교집 갖다 읽기도 바빠. 남의 설교집 갖다 읽었다고도 뭐라고 해. 그것도 쉽지 않아요. 7개씩을. 그게 무슨 쉬운 건 줄 알아. 그것은 나도 한마디 듣고 아이고 좀 더 내용 있게 하지. 네가 해. 나보고 뭐라고 하지. 아니 그러는 집이는 뭐 하는 거요 그러면. 에? 해봐. 쉬운 게 아니에요. 쉬운 게 아니라 그렇게 앉아서 그냥 지나가는 말로 한마디씩 던지는 건 쉽지만 그거를 실천을. 아니 축구선수 보고 아 이놈아 세게 차. 그럼 너는 왜 벤치에 앉아있냐? 말만큼 행동은 쉬운 게 아니에요. 아, 네. 내가 다 들어. 그리고 반성을 하고 노력을 하지. 저도요 부지런히 노력합니다. 그 잠을 다 못 자가면서 그 많던 머리수 다 빼가면서 나도요 한참 때는 이발소 앉아있기가 미안했던 사람이 머리숱이 너무 많아가지고 책 한 권 읽을 때마다 한 가지씩 빠졌어 이게. 여섯 번째, 성령은 우리를 사랑의 감정을 주시고 마귀는 우리에게 미움이 그냥 온통 다 베기시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은 하나도 미워하지 마세요. 아멘? 네. 왜냐하면 미워하는 성령이 없어서 없잖아. 하나님은 뭐요? 사랑이요. 사랑하면 옥시토신이 생겨. 시작! 거기에 건강한 그 사랑하면 뿔이 있잖아. 사랑을 하면은 예뻐져요. 사랑을 하면은 예뻐져요. 아무리 못생긴 아가씨도 사랑을 하면은 예뻐져요. 사랑하니까 가꿔서도 예뻐지지만 사랑 자체 속에 이쁨이 있는 거예요. 아멘. 그 사랑하면 막 세포가 탱탱해져. 얼굴이 확 펴. 그래서 왜 얼굴 여자들 처녀도 확 펴면 너 시집갔냐? 시집갈 때 됐다. 너 얼굴이 그죠? 피는 거예요. 사랑하면. 그러니까 그냥 일반 건강하고 또 달라. 어쨌든 여러분은 사랑하셔서 막 옥시토신이 막 확 생기시길 바래. 아멘. 마지막 7번째, 성령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십니다. 그러면 이놈은 뭘 줄까? 구속, 억압. 마귀는 우리를 억압해. 마귀는 사람을 뭐 해요? 눌러. 그게 억압이요. 프레셔, 억압. 그게 스트레스. 이는 마귀란 놈이 사람을 누르는 그걸 주님은 풀어주러 오셨다. 아멘. 그게 자유예요. 아멘. 여러분 내가 예수 믿고 깨달은 성경적 근거가 있는 진리가 뭔지 아세요? 참 자유로워졌다는 겁니다. 내가 아멘. 내가 참 잘 뭐 나 그전 때는요 내가요 여자 앞에서 말도 못했어. 내 부끄러워서 사람들이 안 믿더라고. 말도 못해 부끄러워서. 네. 그런데 예수를 딱 믿고 보니까 그냥 프리덤. 제가 참 자유롭지 않습니까 목사님. 내가 뭐 가운을 입어서 뭐 내가 뭐를 뭐 거룩하게 보이려고를 합니까? 무슨 언어를 뭐 내가 뭐 내숭을 떱니까? 그냥 나는 내가 다듬어지지 않는 잘못은 있지만 자유로움은 만끽하는 사람이야. 아멘. 오호자유, 오호자유, 나는 자유하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신다? 자유. 그렇죠. 교회는 구속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교회는 억압하면 하나님의 정신을 몰라서 그래요. 자유로움 속에 하는 거예요. 봉사도 어떻게? 자유로움 속에. 헌금도 어떻게? 자유. 그럼 자유. 뭐든지 그 중심에는 뭐가 있어야 돼? 자유. 자유. 그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아멘. 오늘 여러분 얼맹이면 안 되는 겁니다. 이 자유. 아이고 내 그래서 내가 교회를 안 갑니다. 자유롭게. 그건 방종이고 이놈아 방종. 뭔 자유가 진리 안에서.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할긴 허접하게 요수같이 잘하나 몰라. 이런 데다가 뭘 가르쳐. 뭐 모르는 게 있어야 가르치지. 근데 알면 뭐디요. 알면 뭐디요.
실천을 또 그것도 알아 이렇게. 어? 어. 나는 성령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저 일곱 가지 감정이 막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사는 인생이 어떻게 안 되며 저렇게 사는 가정이 어떻게 안 되며 저렇게 하는 교회가 어떻게 안 되겠습니까? 어? 자유롭고 사랑하고 쾌감하고 단잠자고 만족하고 기뻐하고 평안하고 생기가 팍팍 넘치니 에? 뭐가 안 되겠어? 그런데 에? 구속하고 억압하고 마귀가 미우고 잠만 자고 불면하고 불만하고 슬퍼하고 에? 불안하고 그 다음에 사기가 팍팍 꺼지니 어떻게 되겠어? 그런 교회가 그런 심리가 어떻게 되겠어?